오늘은 최재현 연구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자, 일단 오늘 증시부터 보도록 하죠. 사실 오늘은 기아차 얘기 많이 했거든요. 실적은 참 좋았는데, 예, 참 영향력은 크지 않네요, 지수 쪽에서는. 예,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연구원님 어떤 얘기를 하셨어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뭐 개별 종목 단에서는 호재성 측면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아무래도 우리 증시 그리고 글로벌 증시 모두 이제 2차 팬데믹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면서 이러한 점들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고 이제 요약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전일 미증시 역시 급락을 했는데 뭐 계속 얘기가 되는 것처럼 미국 그리고 유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이제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한번 급증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지난 주말에 미국의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뭐 8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고 그 최고치를 달성을 했고 기록을 했고 이러한 점들이 이제 지난 7일 정도를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하루에 뭐 6만 8천 명 후반 정도의 신규 확진자가 이제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이제 정리가 되고 있고요. 이러한 점들이 이제 일부 지역에 대한 이제 경제 봉쇄를 단행할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이러한 점들은 뭐 경기 회복을 더욱더 이제 지연시킬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우리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크게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뭐 프랑스에서는 하루 5만 명이 넘어서는 등 계속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확산이 되면서 뭐 경제의 위축 우려를 계속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뭐 아직까지는 뭐 사람 그 관련해서는 뭐 3월처럼 전면적인 봉쇄에 대한 가능성이 높진 않다고 보고 있지만 뭐 단기적으로 이제 핀셋 봉쇄와 같은 방안들은 좀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경기 회복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거시적인 배경 하에서 어제 또한 있었던 실적 발표 중에 조금 눈여겨볼 만했던 건 이제 독일에 있는 그 SAP라는 네, 기업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뭐 관련 그 기업은 이제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업무용 앱을 개발하는 회사인데 특히나 이제 주요 이제 글로벌 대기업들이 관련 제품을 많이 이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올해 이제 초반만 하더라도 이번 하반기에 들어서는 좀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고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었는데 그 어제 기준으로 이제 남은 이제 올해 이후로의 실적 가이던스 또는 하향 조정을 하면서 관련 이제 기업 측면에서의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고 이런 점들은 주요 이제 대형 기술주, 특히 이제 광고 베이스로 많이 삼고 있는 뭐 구글, 페이스북 등의 조금 이제 광고 그 이익을 깎아먹을 수 있다는 이제 전망으로 이어지면서 특히나 대형 기술주들의 부진을 많이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네, 이처럼 이 기업에 대해서 좀 내용을 우리는 시황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좀 이거 예전에 전사정 관리해가지고 ERP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B2B 업체인데 오히려 기술주의 영향을 이런 얘기들이 줬다는 말씀이세요. 특히 뭐 업무용 개발 같은 게 이제 그러니까 기업 데이터를 단에서 가지고 뭔가를 한다는 하다 보니까 이제 얘기문에, 예. 네, 그런 것들이 기업 타, 아, 이렇게 또 확장을 하는구나.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뭐 아무래도 계속 그 거시적인 코로나19에 대한 뭐 우려 그리고 미국의 경기 부양책, 추가 부양책에 대한 이제 그 난항들이 이어지면서 아무래도 뭐 실적 시즌에 눈이 가는 거 이제 실적뿐인데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어제 이제 발표가 있었던 그 현대기아차의 실적이 양호했다는 데 따라서 일단은 이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뭐 품질 비용을 제외하고 봤을 때는 시장 컨센서스를 이제 크게 상회를 하면서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양호한 흐름을 보였고 그와 함께 또한 이제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한 그 관심들이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이제 코스닥을 중심으로 헬스케어 업종들이 강세를 보인 상황이었습니다. 그에 힘입어서 좀장 중반까지는 반등의 기미를 모색하기도 했지만 장 후반에 들어서는 다시 한번 좀 매물이 출회되면서 뭐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좀 해외 쪽의 뉴스를 보면은 중국의 IPO라든가 그리고 오중전회를 중심으로 한 중국 쪽 예약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같은 경우 우리는 좀 하락하고 있긴 하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 상해 종합지수는 어쨌든 그래도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밀리지는 않아요. 물론 많이 오른 것도 없지만 그쪽은. 예. 그쪽 소식도 한번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우선 이제 중국에서는 그 경제 지표가 하나 발표가 되었는데 이제 네. 공업이익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전년 대비 이제 10.1%
증가세를 이제 보인 것으로 집계가 되는데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좀 우호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지만 네. 비록 이제 전월 발표치의 이제 전년 동기 증가율이 19.1%에 이제 반에 조금 지나지 않는 수준이라서 시장에서 좀 우려를 하기도 했지만 일단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는 점이 투자 심리를 계속 개선시키는 요인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오중전에와 관련해서 오중전에서 중국의 이제 성장률 목표치를 다소 좀 낮출 수 있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이런 점들이 뭐 그 중국 증시를 크게 이제 끌어올리지는 못하는 요인으로 이제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네. 이 외에 조금 이제 재밌을 만한 이제 이슈로는 그 홍콩의 주요 이제 은행들의 실적 발표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일단 오늘은 그 HSBC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3분기 실적에서 관련 은행들의 가장 큰 핵심 이슈는 이제 대손 충당금이 얼마나 됐는가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좀 주목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일단 이제 HSBC의 3분기 기준으로 세전 이익이 전년 동기 이제 36% 감소한 것으로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뭐 코로나로 인한 우려 때문에 뭐 감소에 대한 전망은 확실시 되고 있었지만 시장에서 우려했던 이제 과도한 대손 충당금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뭐 생각보다 그게 크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되면서 이게 조금 이제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고 현재 홍콩 증시에서는 이제 HSBC가 이제 계속 그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이러한 결과를 두고 특히 이제 올해 코로나 이슈가 발발하기 시작되면서 심화됐을 때 특히 이제 주요 국의 중앙은행들을 중심으로 뭐 금융 안정을 위해서 금융기업들의 뭐 자사주 매입 제한 또는 이제 배당 제한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우려보다 조금 이제 양호한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HSBC에서도 뭐 내년 전망 그리고 주요국 이제 당국자들과의 좀 협의를 통해서 이제 배당에 대해서 조금 그 좀 우호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왔고 이러한 점들이 만약에 다른 금융 업종들에도 퍼져 나간다면 뭐 연말에 좀 배당에 대한 우호적인 접근 또한 좀 유효할 것으로 일단 보이는 이제 신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말로 갈수록 배당, 고배당 이 얘기가 많은데 거기와 함께 은행주들, 금융주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그 우리나라뿐만의 이야기는 아닌가 봐요. 중국 쪽에 지금 홍콩 쪽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생각보다 실적이 나쁘지 않아서 배당까지도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는 배당 정책을 조금 더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콩 쪽에서는 지금 현재 금융주의 실적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저기서 좀 실적 발표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내일장에도 미국에서도 실적 봐야 되는. 뭐 근데 지금 현재 하락의 이유를 보면 부양책이 안 나와서 지금 이 모양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네, 먼저 뭐 실적을 보기 전에는 뭐 아무래도 가장 귀추가 주목되는 것이 추가 부양책이 도대체 뭐 언제 되는가에 대한 얘기일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도 미국 증시가 2에서 3% 정도 네. 하락을 하고 있었다가 낙폭을 좀 축소했던 배경에는 그 펠로시 하원 네. 의장이 대선 전에 추가 부양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이제 하면서 그런 점들이 좀 우호적으로 해석이 됐는데요. 다만 그 이후로 현재 이제 뭐 펠로시 하원 의장은 다시 한번 그 공이 이제 뭐 백악관의 결정에 따르게 됐다라고 이제 넘기면서 상원의원이 반대한다는 건 어떤 얘기인가요? 지금 계속 그 얘기가 나오는데 상원에서는 공화당 쪽에서 반대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같이 나오던데. 뭐 그것도 같이 예, 의회 쪽에서도 네. 지금 서로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좀 관련 협상이 뭐 계속 좀 진척이 있을지에 대해서 뭐 관련 진척이 발표가 된다면 네. 시장에서는 분명히 뭐 우호적인 이제 요소로 받아들일 거기 때문에 뭐 그것도 한번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 계속 봐야죠. 뭐 어떻게요? 네. 그리고 이번 주 이제 후반 이제 목요일에 이제 주요 대형 기술주들의 이제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 특히나 이제 근데 오늘도 몇 가지 굵직한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장 시작 전에는 미국에서 화이자, 뭐 머크 그리고 노바티스, 일라이릴리, 3M 등과 같이 뭐 주요 헬스케어 관련 업종들을 또한 포함이 되어 있고 그 외에도 장 마감 후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AMD, 그 퍼스트 솔라와 같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 그 AMD 같은 경우는 뭐 최근 계속 CPU 시장에서 인텔과의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다는 이제 좋은 배경을 좀 갖고 있었고 특히나 며칠 전에 발표가 있었던 인텔의 3분기 실적이 부진했던 이제 요인들은
반대로 보면 이제 AMD에는 좀 호재성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이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관련해서 또 실적도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AMD가 나오는군요. 예. AMD가 아마 이제 기술주 올라갈 때 그 상승의 기울기가 거의 뭐 테슬라 못지는 않았지만 테슬라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좀 빠르게 그래서 이제 이 인텔과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나오나요 장마가?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여기는 클라우드 쪽의 사업 부분을 계속 봐야 되죠. 네, 뭐 관련 특히나 이제 관련 부분들이 국내 이제 반도체 기업들과의 그 연동성이 높기 때문에 네. 관련해서 이제 가이던스가 좀 어떻게 나오는지가 네, 예. 특히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그러면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하느냐를 관건으로 봐야겠네요. 일단 이번에는요 미국 쪽은요 장 시작 전에의 그 바이오 기업들 제약업체들의 얘기도 좀 많이 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 나오는 AMD,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와 관련된 이야기도 꼼꼼하게 좀 점검을 하면서 우리 시장도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시장에도 중요하게 보는 섹터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뭐 이 정도로 보면 되나요? 결국은 증시 부양책, 실적, 장 전, 장 후 다. 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어쨌든 미국 쪽의 실적 발표는 괜찮다고 그러던데요. 3분기 예상보다는 괜찮게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연구원님도 그렇게 좀 분석이 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일단 실적에 우리도 좋고 여기도 좋고 그러면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풀리면은 이거 보고도 시장에 좀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뭐 저희도 그 3분기 실적 관련해서 저랑 또 이제 저희 글로벌 주식팀에서 함께 자료를 작성하기도 했는데 네. 뭐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뭐 코로나로 인한 이제 충격이 이제 뭐 1, 2분기 상반기에 집중이 되고 그 이후로 좀 올라가는 그림은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추세는 그래요. 맞는데 네.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좀 코로나 관련 재확산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뭐 관련 좀 회복 탄력이 계속 하반기 넘어서 내년까지도 지속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전망을 기업들이 난 모르겠다 그러고 내놔버릴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실적을 다시 한번 전망하기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악재겠네요, 오히려. 네, 특히 뭐 올해 코로나가 처음 이제 심화되고 있는 국면에서도 보통 미국 기업들은 이제 이후에 가이던스를 많이 제시하는데 그 네. 가이던스를 제시하는 기업의 숫자도 이제 꽤 줄었었거든요. 불투명하기 때문에 관련 가이던스를 제시하는 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었기 때문인데 네. 이제 좀 회복에 대한 가시성이 나타나고 있었던 이 대목에서 이런 또 이제 좀 악재성 뭐 거시적인 충격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뭐 부담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수는 많이 올라왔는데 실적 가이던스를 높이지 못하면 지금 이것도 좀 밸류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마지막으로 하나, 국내는 어때요? 국내 실적은? 국내 실적은 일단 뭐 전년 동기 대비 그리고 전분기 대비에서도 이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특히 뭐 그 시장 전반으로 봤을 때는 현대기아차의 그런 뭐 품질 비용 이슈로 인해서 시장 전체 단에서의 뭐 영업이익 총합이 좀 줄어든 측면들은 있지만 일단 뭐 주요 뭐 삼성전자, 뭐 LG 등의 이제 기업들 대기업을 중심으로 영업이익이 이제 소폭씩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일단 그 금액대가 크기 때문에 네. 시장 전반으로는 아직까지는 좀 괜찮은 거고 괜찮을 걸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나머지 네. 기업들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대 기아까지 좀 실적이 잘 나와서 실적단에서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가 이 점도 함께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최재현 연구원이 그 분야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좀 이야기가 나눠봤는데 흐름은 나쁘지 않은데 불확실성이 또 실적도 관련이 끼어 있네요. 이게 또 지수를 보는 데 있어서의 또 불안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국내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0원.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12월 31일 체결분까지 수수료 0원 적용됩니다.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